김성모 감독 한화의 K리그원 2024 19라운드 경기 김천상무와 대전 하나스튜디오의 맞대결 현흥민의 설연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상무의 베스트 11입니다. 김주동 골키퍼,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수일, 김봉수, 김민덕, 박승욱. 그 위에 3명의 미드필더 서민우, 김동현, 이동경, 최전방에 김대원, 유강현, 모재현 선수가 서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강원전에 비해서는 라인업에 한 자리만 변화가 있고요. 박찬용이 빠진 센터백 자리에 김봉수가 이제 내려오고 4-1-4-1 형태에서 공격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대전 하나시티즌의 오늘 경기 베스트1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골키퍼가 나섭니다. 백스리를 들고 나왔고요. 이정택, 노동건, 아론. 그 앞에 4명의 선수 오재석, 임덕근, 이순민, 강윤성. 그리고 최전방에 배서준, 송창섭, 김한서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뭐 3-4-3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지난 주말 광주전에서 선발에 무려 6자리에 일단 변화가 있습니다. 네. 아론과 함께 이정택 선수의 이 중앙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을 더욱 좀 가져갈 필요가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6.25 국가 유공자회에 또 시축이 있겠습니다. 아낌없이 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좀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될 오늘인 만큼 김천상부에서 참전용사들을 모셔오고 예, 함께 정말 뜻깊은 그런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천과 대전의 19라운드 경기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천, 화면 오른쪽에 대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볼을 연결받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패스를 끌어냈던 배서준입니다. 배서준 왼쪽으로 찔러 넣어줬고요. 송창섭입니다. 송창섭 그대로 크로스 가운데죠. 자, 우당탕탕하면서 그대로 골문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이 회심의 슈팅이 골문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전으로서는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아쉽게 득점 찬스가 없어야 됐네요. 아직 뭐 중위권과의 승점 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지금 8위까지도 도약할 수 있다. 지금도 실수 이후에 악정면. 자, 박세선 슛! 정면! 자, 맞고 나오는 공을 먼저 잡아내는 김준호 골키퍼입니다. 네. 배서준 선수의 본인이 장점인 왼발 주발로 강력한 슈팅을 한 차 시도가 됐습니다. 오른발에 이순민. 이순민의 오른발이었습니다. 직접 이순민이 골문을 노려봤습니다만 김준호 골키퍼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동경. 박스 안으로 헤더 가운데죠. 살아있어요. 자, 김동경입니다. 자, 만수미. 자, 툭 치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걷어내는 아론입니다. 자꾸 돌아서 배서준 왼쪽으로 골문으로는 오재석입니다. 왼쪽에서 오재석의 크로스 가운데 쪽! 박스 안쪽! 자, 이순민 끊었어요. 이순민의 슛이 살짝 떴습니다. 활동량이 얼마만큼 지속될지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잘 들어왔어요. 반대쪽. 예, 짧은 패스 이어가고요. 이동경 한 번, 두 번. 이동경 열렸어요. 이동경 접어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한번 막혔습니다. 다시 김천. 자, 오른발 슛!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던 김대현의 슛이었습니다. 내려와서 가운데 쪽 앞으로 한 번에 넣어줬고요. 오재현. 자, 경기 선에서 그대로 넘어섰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재현입니다. 오재현 치고 갑니다. 오재현 반대쪽 올려줬어요. 반대쪽으로. 자, 이대로 살아있는 공 얼른 잡아내는 이창근 골키퍼였습니다. 네. 이창근에게 잡히긴 했지만 지금 오재현의 오른쪽 측면 돌파 시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김대원. 뒤로 슬쩍 내줬고요. 박승욱. 여쭤보세요. 정면으로 갔습니다. 네. 박승욱의 날카로운 오른발 크로스가 지금 오랜만에 모처럼 박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네, 유강현의 머리에 맞고 예. 네, 좋은 슈팅 한 차례 연결됐습니다. 왼쪽 길게 내주고 들어가는 이동경. 자, 이동경 보세요. 이동경 받았어요. 이동경 박스 안까지 높게 올라와서 치고 가봤습니다만 그대로 라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양 팀 득점 없이 결국에는 전반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 화면 오른쪽에 김천입니다. 자, 자리를 지켜내면서 공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만 뒤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원. 자, 김대원의 슛! 앞에 아론이 막아냈습니다. 살아있어요! 슛! 김동현! 강력한 오른발 슈팅 시도가 있지만 골문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김대원이 돌아섰습니다. 김대원 가운데로 내줬고 열렸어요. 슛! 또 한 번의 중간의 슛을 때려봤습니다만 떠버렸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들을 또 잘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잘 들어왔어요. 왼쪽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유강현. 유강현입니다. 왼쪽에 유강현, 앞에는 아론. 자, 김대원에게 또 한번 가운데 열어줬고요. 김동현 이번 앞으로 이동경. 잡혔어요. 슛! 정면! 막았어요. 자, 살아있고요. 가운데 쪽!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슬쩍 흘려주면서 모재현의 슛을 막아냈던 이창규 골키퍼. 네. 왼발로 올려줬고요. 헤더 뒤쪽. 자, 흘러나왔어요. 열렸어요. 슛! 높게 떠버립니다.
윙백이 끌려 나오면 센터백은 자연스럽게 지금 5백에서 4백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아, 김천이 이 상황을 잘 빠르게 찔러 유강현입니다. 버텨내고 있는 유강현 뒤로 내주는데요. 다시 왼쪽으로 김대원. 지금 가면서 직접으로 빨대로 김대원이었습니다. 왼쪽 2선에서 오른쪽 패스를 이어줍니다. 아, 중앙에 숫자 많습니다. 자, 왼발로 올려줬고요. 가운데 골! 그대로 잡아내는 이창윤 골키퍼. 자, 한 발에 길게 빠른 역습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아, 번드 됐어요. 자, 천성훈. 잡아내는 천성훈. 돌아서서 동료를 기다려봤습니다. 아, 직접 때리는 천성훈입니다.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슈팅했지만 김봉수 발에 스치면서 아, 예. 예,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동료 선수들 올려줬고요. 헤더.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주세종에게 바로 올려줬어요. 높게 뛰어올라서 머리에 맞춰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대로 위로 지나갔던 박정인이었습니다. 네. 왼쪽에 박대원. 뒤에서 김동현이 받아줬고요. 아, 잘 들어왔어요. 바로 들어옵니다. 잘 들어왔어요. 선제골을 빠르게 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네, 결국 김동현 선수의 이 킬패스를 왼쪽 네. 투입된 최기훈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왼발로 그대로 대전의 골문 천장을 가르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길게 뒷공간으로 빠르게 올라갔어요. 김대원. 김대원입니다. 아, 김대원 빨라요. 김대원의 가운데 쭉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 뒷공간 침투 이후에 김대원 선수가 골키퍼 수비 사이에 낙고 빠른 크로스. 유강현 선수도 빠르게 잘 찾아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천상무 이제 추가 시간 4분도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네, 왼쪽에서 아, 김대원. 자,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김철입니다. 김대원. 연습이 높습니다. 가운데로. 하나를 기록하는 최기훈.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네, 결국 지금 계속해서 좀 김천상무가 좀 대전의 수비수가 지금 한 명이 중앙에 쓰러져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김대원의 돌파 이후에 자, 이 크로스도 최기훈의 왼발에 잘 연결됐고요. 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질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기훈의 멀티골 2대 0이 됐고요.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